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날카로운 필치에다가 그리고 정확한 묘사로 많은 이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선우정 이 칼럼니스트 논설위원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온라인 이 조선닷컴의 이 기사가 칼럼인데 많이 본 뉴스입니다. 여러 가지 팩트를 기반으로 한이 기사들도 많지만 단독 기사도 많지만 칼럼이 그만큼 인기를 끄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적확한 묘사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랜만에 거의 진가를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에 그의 모습을 본 듯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년 전, 이 조국 수사,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등등 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정점을 달하던 그 시기에 문재인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바로 권력을 향해서 겨누었던 현직 검찰총장. 이 윤석열의 진가를 그때 봤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은 거의 없고, 또한, 그때 당시에 문재인 권력의 정점을 달했던 데라,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당 독재 체제가 달라진 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상황에 낯닥뜨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우정 이 논설위원의 글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역시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둘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키운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지나친 비유라고들 하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민노총 때문에 겪는 고통은 북핵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활을 망가뜨립니다. 동네 주유소 기름을 동나게 하고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서 노동자 밥줄을 끊어버립니다. 북한에 내뱉는 상륙보다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하는 화물연대의 진공과가 현실에 더 살벌하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영국인은 인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자, 2차 세전 당시에 독일 공습으로 런던에 폭탄비가 쏟아졌습니다. 9개월 동안 시민 3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다쳤습니다. 16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언론은 흥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몰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한 명이 깔려 숨지자 영국 언론은 영국의 이 수치라고 하면서 시민 의식을 맹비난했습니다. 독일 공습에 자기 살자고 아이를 밟고 갈 정도로 영국인이 타락했느냐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가장 위대한 순간, The Finest Hou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내와 단결, 절제와 희생으로 영국의 위대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국민도 견디지 못한 시련이 1979년도의 연쇄 파업이었습니다. 자, 불만의 겨울이라고 합니다. 불만의 겨울. 자, 셰익스피어 희곡 리차드 3세에 나오는 엄습한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바로 Winter of Discontent라고 하는 건데, 이 화물 운전사를 시작으로 철도 노동자와 간호사, 청소원, 시신 매장 노동자 등의 150만 명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한달 이상 물류가 마비됐고 치료와 수술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쓰레기와 죽은 노숙자의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노동당 내각은 파업 두달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지배자는 여왕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조 이익만 있었을 뿐입니다. 성부사 마그렛 대처가 등장해서 나라의 조정관을 잡을 때까지 영국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민노총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1996년,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총파업으로 자초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자체 개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 중대한 신호를 국제금융시장에 전했습니다. 한국이 몰락하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듬해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IMF였습니다. 자, 128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128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살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민노총의 책임은 누구보다도 컸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밀려난 노동자의 분노, 좌파 정권의 지원, 노동시장의 양분화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반대로 힘을 키웠습니다.
그 힘을 활용해서 광우병 난동을 선동하고 탄핵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외력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민노총이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민노총의 국회 지부처럼 전락해서 민노총이 주문한 청부 입법에 열을 올렸습니다. 민노총은 영국 노조 못지않게 나라를 파탄내고 정치를 유리는 시대의 괴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합니다. 장관급 강요, 즉 검찰총장이 퇴임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당선 후에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대중은 너무 쉽게 있습니다. 이해찬 씨가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말했습니다. 2020년 총선 대승으로 적어도 10년 집권은 무난해 보였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탄생했고 실제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그리고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습니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자, 20년 집권론은 5년 만에 끝냈습니다.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민노총이 한국 좌파의 정점이기 때문에 대결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효율적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으로 무장한 도전적 기업인, 미래를 내다보는 관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삐걱거리면서도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적기에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미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민노총은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전혀 다른 한국입니다. 한국 사회가 MZ세대를 아낀다면 이 괴물을 그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탄광 파업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고통을 법과 원칙으로 이겨냈을 때 승부사 대처는 세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제도약의 시대가 10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는 모습에서 윤석열 다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 그때를 보는 듯 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선우정 논설위원회 칼럼 전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찬을 짓고 있습니다. 뭐, 이 극찬이라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보면, 지금 이때에 보면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권력이 정점을 달할 때, 그러나 비리가 악취를 진동할 때, 그런데 권력 정점에 있는 문재인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 비리에 칼을 겨눴던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지금 민노총과 그리고 이재명과 또한 문재인 이 세력들이 역시 이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바로 민노총에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 이들은 폭력 집단이고 우리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 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게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자,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은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민노총. 윤석열 정부를 비켜갈 수가 없고 윤석열 정부도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그냥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초반부터 민노총이 이게 이탈하고 와해되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